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어린이였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느냐 하면 매일 친구들을 때려주고 거짓말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 욕, 도둑질 하여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잘하는 그런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이 두통이가 어느 날 교회 문 앞에 왔어요. 왜 교회 문 앞에 왔느냐?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무사하게 울려고 온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는 어린이들.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논산에서 제일 가는 주목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머리털 다 뽑아.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면 똥꼬 쑤셔.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논산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날마다 일요일 날만 되면 없어져.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얘들아, 애들이 다 어디 가는 거야? 교회. 미쳤어. 교회 가서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소승 먹고 주여 아버지 돌았어. 내가 이놈들을 혼내줘야 되겠어. 오늘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나오던 어린이들이 구덩이에 푹 빠지면은 가서 또 일겨 패는 거야. 이게 뭐야? 사바냐? 이 사부로 여기다 구덩이를 파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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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됐어. 옳지.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 어? 저기 누가 나온다. 어? 저건 순이 아니야?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교회 갔다 오는 거야. 교회 간 밥이나 어떻게 나와? 오늘 돈가스 나왔어. 회장님은 밥도 주고 돈가스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준다고. 거짓말하지 마. 교회에서 왜 너희들한테 돈을 써? 어우, 예? 교회는 우리들을 위해서 돈을 다 써. 왠 줄 알아? 왜? 교회가 돈이 많아? 아니야! 우리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라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너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아니야! 두통아, 너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아니면 내가 바퀴 볼래요? 매일 나쁜 짓만 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말해봐, 어디가? 공동묘지. 아니야, 공동묘지가 아니야.
어디가? 지옥 가! 지옥이 어떤 곳이야? 천국은 아주 뜨거운 곳이래! 찜질방이야. 찜질방이 뭐가 뜨거워?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 그래! 사우나탕이야. 보신탕이야. 무슨 보신탕이야. 아, 뜨겁다 그랬잖아. 너? 내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줄게. 보여줘봐.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 어. 아, 뜨거워. 너 어디 아파? 미쳤어? 이 동네 애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잡아 팰 거야. 어? 누구 나온다. 어른나냐? 교회 선생입니다. 어? 저 선생님은 대박 무섭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몽둥이로 애들을 때려주고. 아 정말 너 누구야 도대체? 어?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야? 얘들아 그게 누구야? 어? 뭐 두통이? 지금 숨었어요. 어디 숨었어? 아래. 아래? 뭐 여기? 네. 알았어요. 내가 이놈을 잡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없네. 위에. 어? 아래. 어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너 오늘 교회에 온 어린이들 때려줬지? 안 때렸어. 여기다 구덩이 봤지? 안 봤어. 너 교회 못 가게 했지? 안 그랬어. 왜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 나 거짓말 안 했어. 어린이 여러분, 두통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거짓말이야? 아니 왜 그래요? 대체 왜 아이들을 못살게 부는 거야? 어?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 가요. 교회 왜 가지 말라고 그래? 교회 가면 바보 멍청이가 돼요. 왜 교회 가면 바보 멍청이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주여 아버지 놀래주여 하나 그런단 말이에요. 넌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네가 천국 가지.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고 싶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가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 짜장면요. 짜장면 같은 소리.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두 손을 놔봐. 네, 두 손 놓고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어머니야. 어머니야. 아저씨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야 이쪽으로. 자, 두 손 놔. 네. 고개를 살며시 숙이고 고개를
죽이고 몸 많이 숙였잖아. 고개는 살며시 숙이고 고개도 살며시 숙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 아저씨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께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고개를 숙여. 자, 이제부터 너희 마음속을 보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면 두통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자, 한번 세보도록 하자. 시작.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야. 정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누구야? 기분 나빠. 누구지? 뭐가 있어? 욕심을 부렸지. 나는 너처럼 욕심 부리는 어린이가 좋아.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내가 언제 욕심 부렸어? 난 다 알아. 너 맨날 슈퍼마켓에 가서 맨날 과자도 훔쳐먹고 사탕도 훔쳐먹고 초콜릿도 훔쳤어. 맞아.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고 아빠 주머니에서도 훔쳤어. 주머니에서부터 돈 훔치고 그렇게 도둑질 잘한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난 너시로 가!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게 있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이번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되겠나 한번 봐야 되겠다. 기분 나빠. 아니 도대체 내 마음속에 무슨 욕심만기가 있다는 거야. 정말 좀 기분이 좀 안 좋네. 다시 한번 봐야지. 이거지? 엄마 아빠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싸움을 잘하지. 난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요. 싸움 잘하지? 아니요. 난 싸움을 잘하는 두통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왜 싸움하는 마귀가 있어? 아니.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봐야지. 어디? 내 마음속에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 검수. 이게 뭐지? 검수.
마지막이다.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하고 욕했잖아. 그게 무슨 욕이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어, 안 했어? 안 했겠어, 안도마. 너 지금 나한테 쌍둥아 그러면서 욕했잖아. 난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아니 꺼져 시발놈아. 시발놈아. 야 정말 두통이는 욕에 욕을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 내가 욕했대 병신 같은 새끼. 여러분 내가 욕했어요? 아니에요! 안 했어. 했어! 어, 그렇지. 오빠, 너 뭐야? 생겼다. 야, 너 뭐야?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음이다. 거짓말? 엄마에게도 거짓말, 선생님에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싫어. 가. 가. 왜 때려?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가. 들어갈 거야. 아! 이러지 마! 죽이는 게 아니야. 쫓아내는 거야. 어떻게 쫓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두 손 모아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너희들도 한번 해봐.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나 한번 따라해보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나쁜 마귀. 나쁜 마귀. 다 쫓아버려주세요. 다 쫓아버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난 나쁜 놈이에요. 난 나쁜 놈이에요.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 나쁜 놈인데 왜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만드셨구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르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셨소.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 그럼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난 그것도 모르고 매일 나쁜 짓만 했어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새순교회 어린이들아,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을 거지요? 네. 교회 잘 다닐 거지요? 네. 그러면 다 같이 두 손을 모아봐요. 그래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의 죄를 위하여,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니, 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꼭 천국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님 잘 믿는 착한 어린이가